안녕하셨습니까?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현재 시간 2시 10분입니다. 평소에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았고요. 자전거에서도 한번 짧게 한 몇 초 정도를 영상을 삽입을 했습니다. 방송 목적은 복을 지어야겠다. 복이 있어야 한다.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부처님께서도 장님 제자를 위해서 바늘에 실을 끼워주는 그런 그 행을 하시면서 복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게 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쉬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것, 이 나이보다 젊은 생각을 가지고 젊게 살고 있다는 것 모두가 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고쳐야 할 점, 특히 또 바라는 것을 꼭 좀 전화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과 약속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며칠 전에 완전히 나왔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조탁을 해서 시력이 좋아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온 줄 알았더니 지난 2년 전 건강검진보다 확연히 좋아진 게 왼쪽 눈 시력입니다. 1.0에서 1.2가 됐어요. 안경 쓴 시력, 안경 쓰고서 검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1.0에서 1.2가 됐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른쪽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한쪽 눈만 좋아지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좋아졌는가? 제가 여눈 끝을 과거에 젊어서 20대 때 다쳤었어요. 그래서 조탁을 하니까 요 아래를 누르면 계속 아팠거든요. 이게 한 두 달, 세 달 전부터 전혀 아프질 않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쳐도. 그래서 왼쪽 눈이 이게 좋아지면서 신경세포가 살아났다. 신경청소는 젊음이다. 신경이 젊어지면 뭐 다 젊어진다. 이 이야기가 그거 같아요. 제가 이게 눌러도 안 아파요, 지금은. 전혀 안 아픕니다. 그리고 이 얼굴 부분에 아픈 데가 없어요. 한 번씩 누르면 얘 귀에도 아프고, 이 머리도 아프고, 막 눌러보거든요. 누르고, 비비고. 일본의 그 의사는 이거를 주무르라고 했는데, 주무르는 것보다 툭툭툭툭 쳐주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전체를 다 쳐요, 이렇게. 저 치고, 여 목도 특히 목을 칠 때는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쳐가지고, 경동맥을 자극해주죠. 그리고 목 뒤에는, 이렇게, 이 경동맥 아래 뒤에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자극을 해주고, 머리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해주니까, 머리카락이 탈모가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건 자극을 해줘라. 이건 과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내용을 저는 단지 뭐예요? 지혜의 완성은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나이 드신 남성분들을 만나는데요. 알아차리면서 보게 되면 나이가 먹으면 어린애가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속도 좁아집니다. 아상만 높아집니다. 조금 서운하게 대하면 삐져버려요. 정기신 중에서 특히 정해기운, 물이 말라지게 되고 기가 떨어지게 되니까 소위 말하면 쉬운 말로 똥꼬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저는 지금 마음을 넓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특히 복 짓는데 최우선의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복 짓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든지 제가 바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안 바쁩니다. 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제 전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010-369-9103.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홍익행을 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할 내용은 선크림을 아래에 발라도 눈이 이렇게 약간 따갑고 이래가지고 못 바릅니다. 그래서 안 바르는데 자전거 타고 나갈 때 이거 이 두건이라고 그러나요? 그 마스크 같이 큰 걸 이렇게 감싸면은 답답해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데 그것을 안 하면서 제가 이제 배짱을 부렸죠. 햇빛이 꼭 필요한 거야. 햇볕은 생명이야. 한번 이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햇볕이 없으면 모든 동식물들이 성장을 멈춥니다. 지금 묘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그 방송한 게 유튜브에서 방송한 거를 제가 일단 틀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고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자외선 겁내지 마십시오. 피부암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피부암은 죽지 않습니다.
이 피부와 명칭도 바꿔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주장을 저는 100% 공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햇빛을 쬐면 의사가 필요 없다입니다. 햇볕을 쬐이면 만병통치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스노미야 박사, 의학 박사이고 도쿄 광선요법연구소 소장이다. 우스노미야 박사는 현대인들이 자외선을 필요 이상으로 차단하는 것을 보고 햇빛, 그 중에서도 자외선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자외선이 인간을 포함한 생물에게 얼마나 큰 이득을 주고 있는지를 알릴 생각이 이 책을 펴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은 인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외선은 피부로 침투해 비타민D를 합성하는데 자외선을 쬐어 생성된 비타민D는 간과 심장에서 대사가 되고 활성형 비타민D로 변화된다. 활성형 비타민D는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고 혈장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며 뼈 조직의 인산 칼슘을 침착시킨다. 즉, 칼슘 대사와 관련해서 비타민D가 없어서는 안 된다. 칼슘이라고 하면 모두가 잘 알다시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햇빛을 제대로 쬐지 못하면 비타민D가 부족해져서 뼈가 약해진다. 이 외에도 햇빛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정상화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등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든다. 햇빛의 이러한 유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외선을 경계하고 있다. 물론 자외선의 증가로 피부 화상, 피부암이 증가하는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하지만 자외선이 가져다주는 유익한 측면을 숨긴 채 강한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만을 매스컴에서 지나치게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자외선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같은 유색 인종은 여름이 되면 피부 색깔이 짙어진다. 자외선이 피부에 상처를 입혀서가 아니다. 과도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몸은 충분히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여기서 과도한 자외선이라고 한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자외선의 종류와 양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 자외선을 쬐서 피부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증례는 압도적으로 백인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북구처럼 자외선량이 적은 지역에 사는 백인은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지 않아 피부가 빨개지는 일은 있어도 햇볕에 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황인종에게는 지극히 드문 증례이며 흑인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피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미백은 건강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 피부암은 보통 기저세포암이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발병한다 하더라도 전이될 위험성이 없고 구부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된다. 물론 사망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지 말고 기저세포 상피종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을 정도이다. 기저세포 상피종, 모든 게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약을 버려라, 병원을 버려라, 이윤 창출. 그래서 사실 이 의료 분야도 똑같습니다. 과잉 진료 문제가 나오고 또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의사가 명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과신해도 안 되고, 제가 아침에 우리 그 전법대학 밴드에 올라온 글에서 참 제가 참 좋은 내용을 발견을 했는데, 제가 한의학 공부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30년 넘게 이제 책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오장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비폐신관심, 오장은 받아들이는 장기예요. 전부 다 보면.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죠. 뭐 이 심장도 그렇고 모든 게 기운을 받아들이고 폐장도 그렇고 호흡을 해야 되니까. 이런데 육부는 방광이나 특히 대장이나 내보내는 장기란 말이에요.
양이란 말이에요. 나간다, 발산시킨다, 양이다. 음과 양의 조화예요. 이 통증은 뭐냐면 음과 양의 조화가 깨져버리면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차림을 하고 제 몸을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의학의 흐름을 제가 이제 읽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한쪽을 치우치면 다 안 돼. 제가 자전거에 빠졌다가 잠깐 빠졌다가 다시 원점 돌아왔어요. 이제 자전거 제가 오래 안 탑니다. 이제 작게 탈 겁니다. 해로워요. 그 동작을 같은 동작을 계속 하게 되면 경직이 오게 되고 문제가 온다. 항상 적당히.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망가진다. 조화와 균형,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밸런스를 잘 잡아. 이게 조화예요. 조화. 우리가 그래서 깨달음의 자리도 관세암보살도 맞고 관세음보살도 맞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고 나쁘고 그리고 옳고 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세존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냥 좋은 참 좋은 게 있어요. 싫으면 묵빈대차하라. 상종을 하지 말아라. 법화경이나 뭐 경전에서 아함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상대 안 하면 되고 말 안 하면 되고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편이 있다. 그러니까 욕을 해도 상대방이 욕을 내가 같이 하지 않으면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그 사람 거잖아요. 경전 얘기입니다. 욕도 막 해요. 내가 대처 안 했다. 그럼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 부처님께서 겪은 상황을 경전에 옮겨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부처님 닮아가는 게 수행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첫째,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한다. 마음을 편히 가지려면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교만하면 안 돼요. 저는 하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못 따라오면 그냥 묵빈대쳐. 상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면 그냥 대꾸 안 하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어렵고 진짜 진심 내는 거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제가 지금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자전거 위에서도 한번 촬영을 했는데 아직은 장비나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게 맞습니다. 제가 자꾸 보완을 하겠습니다. 마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젊게 사시는 분들이 쳐다 보면 공짜가 없더라고요. 다 운동하고 철보하고 달리기하고 걷고 다 건강해요. 안 좋으신 분들 좋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얼굴도 검어지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고서도 안 하는 거야.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동반자님이시여, 제발 저와 같이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발도 좀 열심히 밟고 꼭 체하면 밟아요. 체하면 내가 참 죽겠는 거야. 평소에 잘 준비하면은 체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래 말이 그 말이 맞아. 그러면 해야지. 안 해.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안 파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는 진짜 해보면 알아. 예.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먹어야 곱부가 있어야 먹고 먹어봐야 짠지 된장이 또 있지 않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영상 또 제가 이 첨부를 하고 참고하십시오. 제가 다녀본 중에서는 충장공원 방화대교 북단 올림픽대교 옆에 공원이 체육시설이 가장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가양대교 앞. 저는 세 군데 다 다니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운동기구 타십시오. 우리나라가 참 잘하는 게 뭐냐. 정부에서 그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 시설들이 전부 인체공학적으로 꼭 보시고 운동기구 있으면 타세요. 2022년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17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복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강화대교의 체육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허벅지 근육과 무릎, 이 등배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라들 때 숨이 이렇게 내뱉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펴질 때 숨이 들어옵니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내뱉고 하나 오므라들죠.
들이마시고 둘, 셋.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복근에 큰 무리가 없이 몸을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이고, 제가 지금 앞에 보여드릴 동작은 척추관 협착증, 요통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이 운동입니다. 특히 자전거를 장기간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운동을 해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치가 한쪽 근육을 너무 경직을 시켜주면 그것을 풀어줘야 돼요. 어깨가 아프다. 반드시 어깨를 이렇게 제가 하는 동작으로 쓰시면 돼요. 저는 어깨 고쳤어요. 학교 다닐 때 야구하다가 어깨가 망가진 거를 병원에 가지 않고, 특히 왼쪽 무릎도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걷지 못했던 것을 운동으로 고쳤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그리고 햇볕입니다. 제가 햇볕을 보잖아요. 제가 햇볕에 대한 이 중요성을,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햇볕 보이면은 피부 안 걸린다 그래요.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 흑인들, 유색 인종들은요, 햇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탠을 하면 얼굴이 검어지잖아요. 그건 피부가 이미 보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꽃과 햇볕, 양의 기운, 제가 까맣잖아요. 올해 들어서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일부러 햇볕을 많이 쏘이니까 정말 뭐 통증도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게 잠도 잘 자게 되고, 특히 나이 드시면은 바이타민 D3 합성이 안 됩니다. 햇볕을 받아야 합성이 돼요.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이 예방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햇볕을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꼭 지켜주시고, 햇볕 일광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약이에요. 뭐 여성분들이 미백을 한다, 뭐 바른다, 이거요 결코 좋지 못하고, 지금 저를 도와주시는 우리 아가씨들이 이쁜 분 두 분이 계시는데, 절대 젊은 여성들은 입지 말아야 될 것, 배꼽티 절대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차게 하면 안 돼. 몸이 더워야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30년 넘게 한의학 공부를 했지만, 이 몸은, 병은 체온이 떨어지면 생기는 거예요. 약간 올라가요. 36.5도 이상 올라가는 거는, 조금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어. 우리가 열나는 것은 우리가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의 수단입니다. 자, 제가 지금 척추관 문제, 이 허벅지 문제, 특히 정력이 떨어지는 분들, 무릎이 아픈 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발을 안에다가 넣지는 않습니다. 이 원래 넣는 게 원칙인데, 워낙 이 모체 투지와 제삼 투지를 해서 복근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마찬가지로 호흡 운동이 가장 좋아요. 누울 때 들이마십니다. 하나, 해서 이걸 구부릴 때 호흡이 쭉 나가는 거예요. 모든 호흡이 그래요. 운동 동작에서 호흡은 핵심이고 기본이고, 호흡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햇볕도 마찬가지. 이 햇볕 광선이 없으면 모든 식물들, 모든 자연의 이치가, 이 생성이, 이 성장이 늦어지는 거예요. 햇볕을 꼭 봐주시고, 선크림 구태여 안 발라도 괜찮습니다. 검무티티 한 게 건강한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저는 실제로는 이것을 많이 하는데, 숫자는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절대 내 몸과 소통하면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과유불급. 부족하면 채우면 되는데, 모자라는 거는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지식이 모자라면 공부하면 되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권에도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면은 이거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손을 들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항상 발끝을 들어서 발가락 끝에 힘을 길러줘라. 그리고 손가락 끝에 힘도 길러줘야 돼요. 특히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말초혈관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상태가, 이게 지금 눕는 건데요,
이 방화대교 아래 생활체육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여기 있는 지금 다 스포츠 과학상 과학입니다, 과학. 자, 제가 이거를 지금 넘겨보겠습니다. 이거 잡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앞에 이 발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자, 발을 잡아주세요. 네, 발을 잡아주세요. 발이 잡혀서 뒤로 쭉 넘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돌아오셔서, 네. 앞으로 오셔서, 끝까지 넘어갔죠? 지금 눈그라미 선 상태가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걸 지금 잡아서, 자, 여기서 지금, 리모비드 기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게 지금 이 피가,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게 되고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조탁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쭉 내려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한 케이스 이 운동이 끝났고 그 다음에 마무리 운동이 이제 기본적인 운동이 이제 중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스윙 동작. 이 허리의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하나, 둘, 재밌어요.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하나, 둘, 셋, 넷. 아주 재밌어요. 이거 한 3, 400개, 500개 하는데 이게 이 유연성을 기르는데 탁월하고 옆구리를 보완하는 운동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놓고 허리를 틀어주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내 나이가 65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체 나이 39세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이 비결이 뭐냐면 운동입니다.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고 햇볕도 자주 쏠수록 좋아요. 무리하지는 말지만 그 구태여 그렇게 자외선 차단제 안 발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거무디티한 얼굴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 끝으로 구독 버튼 저에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22년 9월 18일 일요일 해양역에서 출발을 해서 화물터미널역에서 하차를 하고 을왕리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오후 3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제가 타는 자전거가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자전거입니다. 엘파마 생활용 자전거예요. 이 자전거는 지금 우리 그 국민학교 선배님 자전거고 이거는 83살 되신 우리 대선배님 자전거입니다. 북평TV 계곡이래 자전거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 거는 처음이 명정도 남측 방파제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형님이 옆에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나무 약사 열애불.